별로 불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겉으로는 많이 표현을 안 한 스타일이에요. 아, 오늘 네. 표현하려고 다 쌓아뒀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오,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미머리 마르코 이영근 나와! 마르코 이영근 나와! 오! 마르코! 그렇지. 너 그 여자야지. 너 그 여자야지. 여자. 잠깐만요. 그 여자. 여자. 그 여자. 단발머리, 하얀색 피부. 박나래? 박나래? 키는 컸어요. 아, 키 컸어요. 나 키는 컸어요. 기억 안 나? 아니, 김. 아, 잠깐만요. 자, 이름이 나왔고. 잠시만요. 그분하고 어떤 사이였습니까? 중학교 때 그거 고등학교 때 그때 약간 예 네, 중학교 때 여자친구였어. 아 여자친구였어. 아 네. 아, 아. 김태현 씨가 이제 예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네 맞아요. 네. 근데 왜요? 왜요? 말해도 돼? 제 전 여자친구예요. 제 전 여자친구예요. 진짜? 잠깐만. 아니 이거 이게 지극히 중학교 때잖아요. 중학교 때. 자, 여러분들 연습생 전에 네. 전 얘긴데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겹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같은 광주고 예. 친구도 겹쳐요. 예. 고씨 알지? 아, 알지 알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마르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예. 전화를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저는. 너 X이 알지? 너 X이 전 여자친구였잖아. 걔 마르코랑도 사귀었었어. 걔 마르코랑도 사귀었었어. 중요한 게 제가 먼저 만났어요. 제가 먼저 중학교 때 만나고 그 친구가 계속 저를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오빠를 만나러 간대요. 근데 그 오빠가 생각해보니까 그 오빠가 나다! 너 기억해! 야! 나다! 너 기억해! 야! 보고 있어. 와. 야. 야. 잠깐만. 이게 지금 야, 너무 역대급 폭로야 지금. 와. 광주 충장로 유명하잖아요. 네. 충장로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예. 지나가다가 그 햄버거 집에. 예.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웃음 흔하지 않아. 광주에서 이 웃음 흔하지 않아. 뭐 먹고 있는지도 정확히 기억나. 뭐 먹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케이! 오케이! 마르코 씨, 혹시 그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습니까? 나한테 사귀지 않았는데? 너 당했어? 아니야. 몰랐어? 아니 남자친구가 진짜... 있는 걸 몰랐냐고. 지금 알았어. 지금. 지금 알았어? 아 저는 마르코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이 자리에 부른 거거든요. 아 마르코는 전혀 몰랐죠? 네. 결국엔 둘 다 지금 당한 거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서 어깨 동무하고 그 카메라 보면서 그 엑스 걸프렌드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기겠습니다. 그 삐처리 해주세요. 예.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저 보고 있니? 널 많이 사랑했는데. 널 많이 사랑했는데.